내 능력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죠? 신인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나오죠? 앞으로 오는 요한복음 보혜사 알죠? 우리가 맨날 하던 거. 그거 한번 읽어봐. 들어가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석가모니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죠? 보혜사라는 성령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는 거. 읽어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네. 10절이요. 1절. 10절에서 10절이요. 11절. 예, 예.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 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그래. 자, 봤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거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 세상에 왔는데 신이 직접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나? 요거죠? 요거 뭐야 요거? 요거 세인부지죠? 거기 나오죠? 세인부지고 정말 어느 도단 시대에 와야 되지 이 해인시대에 안 온 사람이 신인이 맞나? 예수가 석가가 왔을 때 해인시대인가? 인터넷시대인가? 삽시간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거기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아무도 유대인만 보게 해놓고 거기서 그 뽑으면 되겠나?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유튜브로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천만 명을 뽑아야 그게 진짜지. 아, 맞아 맞아. 자기들 찾잖아요. 태풍처럼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거기서 뭐 뽑고 뭐 선지자니 뭐니 사면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와야 되지. 해인 시대 그가 온다 이 말이야. 그가 한반도 동방 땅에 온다 이 말이야. 그가 어느 도단 시대 온다. 지금이 어느 도단 시대 맞죠? 뭐 요새 유년반도 안 되고 뭐 기독교나 불교 다 종교들이 어린애들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 가는 거야. 신원서판. 그 자의 몸은 다른 사람과 뭔가 화면을 잘 받아야 되죠. 그 내가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허경이 애들이 되게 좋아해. 왜 그럴까? 70대를 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한 장을 해 지나가면 뭐 김밥 하나도 못 사 먹어. 난리나. 그러죠? 아, 내 뭐 상 받으러 가니까 내한테만 줄 서지 뭐 그 국회의원한테 줄 서든가 안 서죠. 그런 그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서판을 가지고 있어. 뭐 얼굴이나 몸이 뚱뚱하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보통이죠.
신, 언,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대천사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내 판단력을 따라갈 컴퓨터가 있나? 없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다가 이 허시가 하늘에서 온다. 뭘 가지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오죠? 천억 원내. 그죠?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십일액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시방세계 위에 있는 사람이다. 허시가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지금이야. 그러니까 군자지 제사는 뭐다? 이게 내가 비록 모든 사람과 궁합이 좋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보여줘도 이 언어도단 시대가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배고프고 진짜 어려운 시대가 아니면 나를 못 알아본다 소리야. 그러니까 불가사인 역지라. 사람들이 내 재주는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돼 있어. 아, 맞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연이 되니까 알아본 거야. 맞죠? 그러니까 군자는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나 군자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야 딱. 군자. 그래도 맹색이 성인 군자. 성인을 말하는 거야. 성인 군자가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야. 요거. 자기 재주를 숨기라. 여러 사람이 알게 하지 마라. 쉽게 알게 하지 마라. 알겠죠? 재주는 숨겨야 돼. 재주는. 근데 뭐를 전 일리고 알게 해야 되냐? 딱 군자가 지켜야 될 것 두 가지야. 심사. 알겠죠? 군자의 마음은 전 여러 사람에게 알려라는 거야. 마음은. 알겠죠? 마음이 뭐죠? 불우한 사람들을 저 봉사하자. 무료급식 하자. 이런 걸 알리라는 거야. 맞아, 맞아. 어머, 1억씩 주고 싶고 월 150만 원씩 주고 싶다.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싶다. 결혼 빨리 시켜주고 싶다. 내 마음이야. 이거 세상에 알리라는 거야. 맞아, 맞아. 어? 어, 내가 돈 많다. 내가 재주가 많다. 내가 뭐 여러분 병 고쳐주는 이런 거 알리는 거는 알리지 말고 그냥 알게 되지만 그거보다는 군자는 절대 자기 재주를 남한테 자랑해서는 안 되고 아마 무슨 박사가 자기가 박사라고 자랑해서 하면 그 꼴볼갱이지. 아, 그래 안 그래? 어, 겸손해야지. 응? 어? 숨겨야지. 응? 어? 어, 자기 마누라가 운전하는데 야, 내가 운전 니보다 더 잘해. 이러고 자랑하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아마 자기 제자가 운전하면 어, 너 운전 잘하는데 항상 조심해라. 이러면 되지. 야, 나는 운전을 막 60년 했어. 내려와. 내가 할게.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군자는 자기의 재주는 항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말을 해야 돼. 신인은. 아, 맞나? 맞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니까 안티가 나올 수밖에. 당연히 안티가 나오지. 지가 잘났다고 두드려 사니까. 재주를. 뭐, 궁합을 맞춰주질 않나. 뭐, 불로이를 만들어주지 않나. 축복을 주질 않나. 뭐, 광채를 만들어주지 않나. 뭐, 비밀번호를 알아내질 않나. 이거 졸도하는 거지. 왜 자기의 능력을 자꾸 알리냐, 이 말이야. 재주를. 이거는 신인만이 가능한 거야. 알았죠? 일반 인간인은 군자지 심사는 뭐가 돼? 군자지 심사는 불가이. 불가사. 그죠? 불가사. 불가사인.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부지야. 응? 이거는 쉽게 알리지 마라, 이거야.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쉽게 알아보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재물은, 자기 재주는. 여기는 심사는 뭐예요? 불가사인, 부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는? 알아보게 하라는 소리잖아. 자기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거야. 아. 알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예수가 남한테 알린 게 자기 심사지, 자기 재주가 아니야. 내 마음을 깨달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재주가 아니야. 이웃, 내 이웃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 거지를 가까이 불쌍히 여겨라, 뭐 가부를 어떻게 해라, 뭐 가난한 자를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드는데 영민, 이런 말은 안 해. 예수가 유독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하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차별 금지를 하는 거야. 차별 금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 이방인이든 뭐 바리새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박해라고 그래. 사랑은 사랑인데 박해 사상이야. 예수가. 그래 안 그래? 넓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박해. 그런데 이 군자의 재주는 남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이걸 나는 그 군자인가? 신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니까 안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지 재주를 저렇게 떠들어 샀노? 뭔데 축복을 주고 말이야? 뭐 광채를 넣어주고 말이야? 왜 저러냐? 이럴 수가 있겠죠?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 있으면 알게 돼. 왜 이러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최고의 지성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자기의 심사는 많은 사람한테 나는 이런 마음을 박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려야 돼. 페스탈르치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사상은 알리라 이거야. 그러나 자기의 재주 남이 안 가진 걸 가진 거는 숨기고 있으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의 첫째는 신앙의 첫째 뭐예요? 응? 겸손이죠. 신앙의 첫째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모든 이 세계 종교가 다 그래요.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신앙을 안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남을 낮추려고 그래. 알겠죠? 아까 말한 욕지 전생사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높이면 좋은 줄 알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안 한 사람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 이게 제일 문제야. 교만. 알겠죠? 교만이 제일 문제야. 교만.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예요. 맞죠? 그 이거는 최고의 야만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내 재주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이 군자 지도에 안 맞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안티가 생기는 거야. 저 허경영이가 뭔데 저런 걸 한다고 저 떠들고 있나? 이럴 수 있지. 뭐 가만히 있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바른 길을 데려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과 성인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신인은 이런 유교적인 사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불교, 유교, 기독교를 다 포괄해서 포용해서 하나로 초종교로 신인은 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몰라서 내 재주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알지만 나는 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축복도 주고 에너지도 넣어주고 풍수도 바꿔주고 궁합도 바꿔줘버리고 맞죠? 이름도 나쁜 이름도 좋게 해줘버리고 명당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도 명당해주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도 에너지 넣어주고 온갖 것을 다 해주고 사업의 운도 더해주고 옥일성천하게 해주고 그죠? 길상여의하게 해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이 내 유일한 능력이니까 신의 이 신인의 능력을 이런 유교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해주는데 유교적인 사고로 나를 쳐다보면 교만하게 보이고 안티들이 지가 뭘 한다고 저런 걸 자랑해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안티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신인이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해야 돼. 한 2년 지나면 이제 그 안티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